네, 반갑습니다. 주식박사 오박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알아볼 종목 DS 단행석입니다. 자, DS 단행석. 자, 5분 만에 300% 상한가 마무리가 됐죠. 자, 먼저 보유하신 주주님들 자 굉장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지금 DS 단행석 절대로 끝 아닙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재료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10분 정도 자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DS 단행석 말씀드렸다시피 5분 만에 자 300% 상한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DS 단행석 9주 비율, 신주 비율이 자 9주 40%, 자 신주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버행 나타나요. 자, 오버행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이렇게 상승이 빠르게 나와준다. 상장 첫날 이 IPO 주들은 급반등, 급등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올라와준 만큼 어느 정도 물량 매도를 많이 하게 돼요. 자, 왜냐? 더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상승했다?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자, 구주 비율이 40% 이상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 이 오버행 안 나타난 종목, 구주가 40% 가지고 있던 종목 뭐 있습니까? 자, LS 머트리얼즈 있죠. 자, LS 머트리얼즈 보면 똑같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40% 구주 비율, 자, DS 단행석 40% 똑같습니다. 자, 근데 LS 머트리얼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버행 안 나타났어요. 깨버렸다는 겁니다, LS 머트리얼즈가. 그 이후로 주가 상승 엄청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공모가의 6,000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45,000원까지 엄청난 상승 이뤄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S 단행석 지금 절대로 끝 아닙니다. 오버행이 일단 안 나타났다. 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DS 단행석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친환경. 이 친환경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죠. 자, 친환경 중에 바이오 에너지, 뭐 플라스틱 리사이클, 자, 배터리 리사이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진행을 하게 돼요. 자, 바이오 에너지 보게 되면은 지금 매출 60% 이상 가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력 사업이죠. 매출도 7천억 이상 나오고 있고요. 자, 플라스틱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84년도 이제 초창기부터 진행되고 있고 현상 유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출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1천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배터리, 자,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리는 게, 자, 지금 23년도 들어서 이 2차전지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주 대장 뭐 있죠? 에코프로버티, 방금 보여드렸던 LS 머트리얼즈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LS 머트리얼즈 지금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보실게요. 자,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첫날 6만원 미만이었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 19만원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2차전지 산업이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주가 또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차전지하고 이 DS 단행석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이죠. 자, 배터리 리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엔 이 폐배터리입니다. 폐배터리를 재사용을 하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정부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제재도 많이 하고 있고 규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내연기관차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 내연기관차가 자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의 배터리, 자, 이 배터리도 소모가 되죠. 자, 소모가 되면은 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결국에 리사이클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자,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 DS 단행석 또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다? 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선반영을 받게 됩니다. 자, DS 단행석 지금 상장 첫날에 이런 모습 보여줬어요. 300% 마무리. 자, 내일 또다시 이 LS 머트리얼즈처럼 30% 상한가 자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죠. 자,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성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단에서 매수하실 겁니까? 이 상단에서 매수하실 겁니까? 당연히 하단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가지고 결국에 최상단 부분에서 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타점 누가 잡아드립니까? 저 오박사가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수익 저랑 소통하면서 수익 보고 계신 거죠. 자, 어떻게? 위에 있는 번호 201-9671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단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 DS단에서 보유한 주주들 중에 자 어떤 회사가 있죠? 자, 스톤브릿지, 스톤브릿지가 있습니다. 자, 18%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톤브릿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과거에 이 오픈엣지라는 종목을 엄청난 상승을 시켜주고 수익을 보고 나왔죠. 자, 이 오픈엣지 종목을 한번 보면은 자,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자, 주가 보십시오. 자, 최하단 부분 7,000원에서 어디까지 25,000원 부분까지 약 4배 이상 상승시켜 줬다는 겁니다. 누가? 이 스톤브릿지가요. 자, 스톤브릿지가 지금 이 오픈엣지를 자, 운전 핸들을 잡으면서 이만큼의 상승을 시켜줬다? 자, 똑같다는 겁니다. 이 DS 단석 또한 엄청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스톤브릿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자,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자,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세력, 뭐 주가 부양팀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이런 애들, 사모펀드 애들 정말로 무서운 애들이에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최상단 부근에서 수익 실현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 보호 예수 기간 있죠. 자, 이때 타점 맞춰가지고 최상단 부근에서 결국에 수익 실현한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 주가 바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톤브릿지 여러분들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23년도 들어서 우리 IPO 주가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 트렌드인 만큼 또 DS 단성 친환경 사업하죠.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적도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친환경 자 결국에는 이 배터리 관련돼서 앞으로 더 많은 성장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폐배터리 사업하는 회사 어디 있죠? 자, 성일하이텍. 자, 성일하이텍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시총 얼마입니까? 자, 시총 1.3조입니다. 자, 근데 지금 DS단에서 시총이 벌써 상장 첫날 2.3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IPO 주 말씀드렸죠? 제가 보여드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LS 머트리얼즈 지금 시총 3.1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했는데 3.1조라는 거고 DS단에서 자, 벌써 몇 조? 2.3조. 자, 2.3조입니다. 게다가 이 LS 머티리얼즈 청약 경쟁률 1000대 1이었어요. 자, DS 단속 같은 경우에 2000대 1이었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만 봐도 여러분들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많은 기관들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왜?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DS 단속 앞으로의 성장성 엄청난 거예요. 미래가 밝다. 결국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 계속해서 시켜줄 거고요. 추가적으로 스톤 브릿지가 들어온 만큼 이 핸들을 잡은 만큼 엄청난 상승 최소 4배에서 자 7배, 8배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타점 여러분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저 오박사가 도움 드린다 분명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1000명 이상인 분들 타점 정보 받아 가시면서 결국에 수익 챙겨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도 신규 상장 자 DS 단속 시초가 매수하라고 몇 시에? 8시 13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못 믿으신 분이 있을까봐 자 위쪽에 날짜 보이시죠? 자 12월 22일 자 12월 22일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라고 자 지금 공모 참여 못하신 분들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장 시작 전에 자 제가 이렇게 저 오박사가 여러분들 항상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 가시는 거고 저는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힘에 입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201-9671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단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텔레그램방 좀 입장이 제한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DS 단속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자료 필요하신 분은 이제 구독 잘하고 좀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자료이기 때문에 구독 잘하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자료들이죠. 자, DS 단속 상장 후에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얼마의 금액에 어느 정도 비중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결국에 전략을 짜 가시라고 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1-9671 번호로 여러분들 자 구독 잘하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대응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먼저 입장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DS 단속 알아봤는데 영상의 핵심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자 지금 구주 비율 40% 자 엄청나게 많은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버행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이걸 깬 게 누구다? 자 LS 머티리얼즈가 먼저 깼다. 자 그러면서 지금 DS 단속도 깨버렸죠. 자 이 LS 머티리얼즈보다 더 많은 상승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친환경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부분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앞으로 이 2차전지 산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배터리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재활용 결국에 리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지금 운전 자 스톤 브릿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톤 브릿지가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있죠. 자 이런 오픈 엣지 종목처럼 더 많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지금 절대로 끝 아닙니다. 결국에 앞으로 더 상승해서 우리는 최상단 지점에서 자 매도하시는 부분이고 자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 크게 나타날 때 타점 잡아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수급량 체크, 변동성 체크하면서 타점 잡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 오박사한테 여러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결국에 수익 챙겨 가시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 했죠?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단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박사였습니다.